선수의 등골의 슈팅도 경계를 해야 되고요. 전반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 왼쪽 붉은색 상의 유니폼 우즈베키스탄 오른쪽에서 자 크로스 짧게 멍잡았고요. 김치우 네, 좋아요. 하지만 중앙에서 잡아서 등골슛 이거 말았습니다. 박종호 박종호 선수의 지금은 물론 바로 원스톱을 슈팅할 수도 있는 기회였었습니다만 볼 컨트롤을 한번 골문 쪽으로 해서 슈팅을 한번 했으면 자 슈팅하는 쪽하고 잘 찍어줬거든요. 네. 여기서 그렇죠? 김신욱의 네. 원스톱 슈팅 잡으면 두 선수 사이에서 공세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잡는다는 걸 알기 네. 때문에 재빨리 왼쪽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지역에서 연결하다가 때로는 긴 패스 연결. 네. 자 이렇게 연결될 때는 세컨 볼. 그렇죠. 하이, 자, 볼. 자, 좋아요. 자 플레이어 슛. 아 이제는 이분의 슈팅. 이분의 슈팅이 레스테로프 손 끝에 걸립니다. 순간적으로 힐링을 만들어놨는데. 아, 지금은 뭐 완벽한 김신욱 손흥민 선수의 연결. 더 이상 도울 수 없는 기회였었는데 자 길게 넘어왔고 네, 김신욱, 손흥민 이어서 이그로까지 원했던 플레이 김신욱의 머리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정말 아주 볼의 속도를 슈팅하기 좋게 죽여서 연결을 잘했는데 아, 이 마무리는 이그로 선수답지 않은 마무리입니다. 아 이그로 선수 슛! 오 마이 갓 정성용! 일단 정성빈의 순간. 네. 아, 정성빈 선수가 잘 막아냈고요. 박하예프 선수의 연결. 우즈베키스탄이 계속해서 리프트 지역에서 다르게 중앙으로 연결하고 중거리 슈팅. 골키퍼 앞에서 바운드 되는 슈팅 연결. 박하예프 선수의 과감한 중거리 슈팅 연결인데. 우즈베키스탄. 제퍼로가 좀 올려줬습니다. 반대편 우상이 안 되니! 바로 이런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이 제파로프 선수의 가장 큰 장기거든요. 아주 정확한 돌아서면서 벌써 수비수 뒷공간으로 움직여 들어가는 바카에프를 보고 정확하게 헤딩 슛할 것과 골을 보여줬습니다. 아, 꽉! 아, 수비 라인에서 또 공격하다 상대가 공격표를 넘겨주겠는데 이청용, 자, 이청용, 볼 따냈습니다. 자, 이청용, 펠박 쌍쪽, 한번 쳤고, 이청용, 다시 한번 돌아서. 돌아서는 동작이 됐는데, 한계 수비가 예측을 잘했어요. 시원한 모습까지 하는데요. 선발로 나왔습니다. 이동국 선수의 지금 모습이죠? 네, 이동국 선수도 몸을 굽기 시작을 했는데요. 자, 슛! 오! 코너킥. 지금 우즈베키스탄 선수들은 핸드링 맞추기 아니냐고 항의를 하고 있는데 선수 무슨 대한민국의 코너킥 자 코너킥 올라왔습니다. 골키퍼 터치 이성 자 패스 연결 김영권 김영권이 왼발 올려줍니다. 헤딩! 고! 이그로! 누구야? 수비수 맞았는지 이그로 선수 맞았는지 분명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수비수 맞고 연결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전반 종료 직전에 43분에 아주 귀중한 의미의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성월드컵 경기장이 그대로 가라앉을 것 같은 분위기 대한민국의 송이세 이렇게 되면 경기를 돌아오는 경우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김영권 선수의 왼발 연결 선수 머리에 맞으면서 바로 공교롭게도 Thank you. 에서도 헤딩 Thank you. 하나씩 나왔는데 Thank you. 쇼라메도프 선수의 Stupid. But Thank you. 쇼라메도프의 자책골 대한민국이 1-0으로 앞서갑니다. 아, 오늘 비가 좀 변수가 될 것 같다라고 말.
말씀을 드렸는데 공의 속도가 워낙 빨랐다 보니까 발의 연속 본선 진출 Whoa! Whoa! That's a goal! Oh my god! Thank you.